장벽을 통과해서 동베를린에 들어왔다. 준비해. Bitte stellen Sie kein Gepäck auf die Sitze. Warum so traurig? Du bist schwanger. Das sind tolle Neuigkeiten. Adler, 뒤차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요. ...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증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당신들 뭐야? 지금이야! 잘했어. 얼른 정리하세요. 크라우스가 이제 곧 검문소에 도착할 거야. 옥상으로 이동하자. 라젤, 지금 거의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이쪽에. 검문소 잘 감시해. 크라우스가 언제 여기 올지 몰라. 카메라 꺼내서 크라우스 확인해. 제이크, 왜 이렇게 경비가 심한 거야? 크라우스가 검문에 걸리면 올고 바로 못 만날지도 몰라. 검문소 근처. 저 소리가 안 들려. 맞아.
아닌데. 좋았어. 갑니다. 가보세요. 따라와. 가 장병을 전한다. 가족 상황은 어때? 라자르하고 철수 지점에서 대기 중이에요. 알았어. 정보에 따르면 크라우스와 볼코프가 건너편 바에서 만날 거다. 안에서 허드슨 연락처를 찾아 파란 우산까지 내려.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어우야, 이게 얼마 만이니? 크라우스는 내 오른쪽 너머에 있어. 어서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베를리노 바이스로 하죠. 잘 들린다. 이제 볼코프 기다려. 허드슨이 알려준 게 별로 없어. 볼코프를 쫓는다고? 크라우스는 비밀경찰이었어. 외모는 번지르르 하지만 타고난 킬러지. 연락책 중 하나가 부시 건물에 걸렸어. 여기서 도구가 떨어진 지수. 비밀경찰들이 그 수색하고 있는 것 같다.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책 고문을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 이거 막아야 돼. 여기 잡혀있어. 나도 모르지. 너무 유령인가.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준비해, 벨. 볼코프가 들어간 것 같다. 볼코프는 어디 있어? 당신 비행단이 있어. 일단 돌아가서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약속은 다시 잡아야겠군. 우리부터가 우리한테 맡겨. 벨, 문제가 생겼다. 경찰 두 놈이 바에 들어갔어. 거기서 나와, 당장! Ich frage nicht noch einmal. Joshua Bell, kommt schon die Jogger hier drin sind. Ich tue Ihnen nicht. 잘 숨어서 이동해. 얘도 버리지 말라고.
nichts versucht. Sehen so etwas. Was, Berger? Entweder führen Sie etwas im Schilde oder schätzen die Situation völlig falsch. Auf die harte Tor! Park, Song An. 아파트 맞은편 상점 아니에요. 크라우스가 방금 들어왔어요. 어디요? 비밀 경찰이 현장을 이잡듯이 수색 중이야. 조심해야 돼. 상황이 나아지면 합류하지. 벨, 당장 파크랑 라자라한테 합류해. 이상. 들키지 않은 것 같고, 따라와.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깨우지 말고. 파크는 크라우스 집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 이 근처 소시집 맛집에서 하나 사다 줄까 했는데 벌써 문 닫았나 봐. 파크는 요 앞에 있어.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잠깐 크라우스가 전화한다. 아, 똑같은 설탕은 나도 안다고. 검문소 지나면 아무도 안 따라왔어. 벨, 크라우스 확인해봐. 가방은 안전해.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 그래, 어딘지 알아.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 그 가방인 것 같은. 추적 장치를 달자.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나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베리 하겠다는데. 그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까. 파크, 여기서 우릴 계속 감시해줘. 되도록 시야 안에 있을게. 좋아. 잘못 거셨어요. 프레이야 아닌데요. 네, 그게 제 번호가 맞기는 한데. 저기요, 그러니까 친구분 여기 없다고요. 친구분이 번호를 잘못 알려줬거나 그쪽이 잘못 잡은 것 같네요. 가구만 출발 거야. 살려. 살려. 에다, 혹시 내 우산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양치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들키면 안 돼.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털렸다는 건가? 나도 몰라. 어떻게 자기를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데려왔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다. 헤르세우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어. 그래, 헤르세우스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치? 아, 그리고 헤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 건 놈이군. 지금 네가 질문할 상황이 아닐 텐데. 안 됐지만 네 친구란 놈들은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나 본데, 동무. 도기도 쓸 데가 있다고 하네. 너 쓸모가 없어. 천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뭐야, 무슨 일이야? 벌코프는 저쪽으로 갔다. 벨, 처리해. 우리 분들은 잘 지키지만 벨, 샘보야
카드. 마이식스를 대신해서 고마워. 볼코프를 잡았다. 이 자식 목숨은 간절관. 이제 동베를린을 뜨자고. 볼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 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볼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와 자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크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지. 네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주와 메이슨이 키에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벨은 우주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재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철의 장막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고.